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야단과 하와가 그들이 동침하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그 야다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냐. 그들은 착각의 늪 속에 빠지고 그렇게 얻은 자의 모습 아래에서 가인이 자라고 장성했을 때에 그들이 그 자람의 그 모습 아래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양육했던 그 가인의 모습이 그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또한 자기 기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겠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 가죽옷이 지어 입혀지는 바로 그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원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의 모습이었던 그의 열심이 담겨져 있었던 그의 기준이 담겨져 있었던 그 재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시는 그랬을 때에 전국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드러내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과 맞지 않자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을 인정해 주시지 않자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주고받고 하지도 않았던 자가 자기 기준만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그렇게 내세우던 자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고 거부당하자 그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자기 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 십자가를 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이 가인의 삶자락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의 안색이 얼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코에 코김이 푸슉푸슉하고 새어나가는 그 모습에 그 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숨자락 아래에서 불어내 주었던 바로 그 모습을 이 가인의 모습은 그 분노의 자락으로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자의 그 분노가 그 하라의 모습이 이 가인의 삶 속에 가득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분명히 너에게 이 분하여 하는 바로 그 모습, 네가 그 계속해서 나에게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너의 이 모습 아래에서 계속해서 네가 내게 화를 내고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너의 그 모양새, 너의 그 꼴이 왜 계속되고 있느냐? 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너의 그 모습이, 너의 그 안색이 여기에서도 그 매우드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몹시 변하여지는 너의 상태, 너의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이냐? 인간의 생각대로 만족하여서 얻은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네가 너희가 왜내 앞에서 왜 내게 이 모양 이 꼴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느냐는 말이다. 네 화가 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자의 모습으로 왜 나에게 네 얼굴을 그렇게 들이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네 기준으로서 너희들의 기준으로서 너희들에게 부합하는 네가 하고 싶은 너에게 안성맞춤이 되어져 있는 고 모양새로 되어져 있는 바로 너희기에 누가요?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네가 그 선을 똑바로 행한 자라면은 네가 안 그럴 텐데, 네가 그 선을 똑바로 행하지 못한 자이기에, 네가 그 악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자이기에, 그러하기에 네가 그 죄의 지배를 당할 그 모습에 놓여져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죄를 네가 다스리라라고. 그런데 가인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그 스스로를 집어삼키게끔 내버려 두어서는 결국은 들에서 그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 그 가죽옷을 치어 입혀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치어 입히신 자의 그 가정에 그첫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의 모습으로 그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의 이름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살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죽이는,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나는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자가 죽이는 것으로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나는 그 토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나는 잘 지키고 있는 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저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내게 욕을 하네, 나를 독사라고 하네, 내 애비가 사단이라고 하네, 마귀라고 하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켜내고 있던 바로 그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신 바로 그들이 지켜낸다고 하는 그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그들의 기준에, 그 율법에, 그들의 그 거룩함으로 스스로 성별하고 스스로 구별하였다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예수를 죽인다고요. 그 예수를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자, 너 따위 네가 말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 우리가 필요 없는 거야,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 지배를 벗어난 이 속국의 모습을, 이 식민지의 생활을 끝내는데 너라는 그 예수의 모습은 아무 필요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너는 그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미력하고 무력한 자의 모습인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죽인다고요. 죽였다고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의 기준으로 그 얼굴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성냄과 그 분냄을 가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않았던, 볼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드러내신 그 예수를,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의 따름의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기준의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분냄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만족해서 하는 신앙의 행태 속에서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 복하지 아니하시느냐고 자기 불만을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헌신, 충성, 희생, 봉사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안 주시느냐고, 왜내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느냐고, 가인과 그 가인의 재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수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기 기준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의 기준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모습으로 그것을 버티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면 당연한 거고 헤헤거리는 거고, 없으면 분노하고 진노를 그들 스스로 머리끝까지 끄집어 올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어디 창조주에게, 절대로 성도는 그런 분노를, 그런 분함을, 그런 이 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 가인과 같이 살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가인과 같은 죄를 바라보면서 가인과 같은 행태 속에 들어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가인이 아무리 번성의 모습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그런 분노를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 곁에 그 가인과 같은 자가 있을 때 그 가인과 같은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곁에 있을 때에 너희는 내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 가인 같은 자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들이 하는 그 분노의 모습을 그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모습 나는 그걸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고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를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인다고 드러낸다라고 그리고 내 백성은 그들에게 그런 분노를 그런 화냄을 그런 진노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불평의 모습이 히브리어 하라의 모습으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었던 그의 분냄의 모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분냄과 같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고요. 그 분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속에 들여져 있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게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자리고 정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아무리 강성한 듯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의 종국은 그들의 끝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풀의 배임의 모습같이 그 시들은 채소의 모습같이 그들의 모양새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들의 지금의 번성함의 모습 그들의 지금의 강성함의 모습을 가지고서 네가 그렇게 화내지 마라 그것을 불평하지 마라 그것에 너의 분노를 담아내지 마라 그래서 이 불평의 모습을 이 불만을 드러 이 화를 드러내는 모습을 사역 능동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칼분사형의 모습으로 그들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불의라는 것을 그들의 삶 안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안에서 그 불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시기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옳지 않은 것으로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그게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곧 있으면 그들이 그 풀과 같이 그 푸른 채소같이 그렇게 시들어 빠질 건데 굳이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서 화내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새를 부러워하는 자 그렇게 살지 마라. 내 백성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때로는 저도 설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강단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타락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서 저도 분노하는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모습, 그 세습의 자라, 그들이 가진 부동산의 모습, 그들이 저지르는 그따위 모습들 괜찮습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끝을 보면 반드시 그 끝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의 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끝에서 예, 우리는 그 나사로의 모습같이 그 하나님, 그 품에 있는 자이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 그 어두운 데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어지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지금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방귀 좀 낀다고 설치될 때 그들의 인생 군상의 모습이 어떻게 더욱더 추락을 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악랄하게 이용해 먹고 그들이 어떻게 더 더럽고 치사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면 됩니다. 그들의 그 망해가는 그 모습을 지금 흥해가는 것 같습니까? 그 세습의 자리로 아비가 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물려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게 정말 좋은 거겠습니까? 그게 몰락의 거기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 추락하고 그 타락한 그 죄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매주 매주 그렇게 뻔뻔하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죄 지은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라고요. 그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 백성아 너희는 저렇게 되면 안 돼.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저런 꼬라지를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불평하거나 불만 갖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베어질 풀이고 시들어버릴 채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내 백성이 그걸 굳이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안 해도 돼, 안 그래도 돼. 물론 그렇다고 그 틀려져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 찾고 우리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분냄과 우리 스스로가 그 시기와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망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가인이 벌받지 않고 지가 나가서 지성 쌓고 지 사람들 만들어서 그래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물에 물을 더하신 모습의 자락 아래로 심판의 자리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행태라고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불의에 행하는 자의 이 모습이 이 창조의 단어인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창조의 아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들어져 있는 바로 고모스 그 창조의 일이 감당되어질 때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바로 그 창조의 단어가 인간에게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인간에게로 넘어왔을 때 인간의 손에서 첫 번째로 창조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치마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히브리어 아싸 그 창조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던 것을 인간이 자기 창조의 모습으로 들어섰더니 그 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자리, 죄의 모습에서 그 죄의 자신의 그 기준과 그 자기 진리를 드러내는 곧다위 죄의 방편으로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고요. 그 인간의 창조 속에 드러나는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자기 기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자기 기준, 그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기 기준의 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요. 그 자기 기준에 가지고서 그 행동하고 있는 그 속에 그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요. 그들에게 분노할 필요 없다고요. 그 기준을 가진 자가 그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예 분명히 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도 살인의 방편으로서 그가 그 인생의 그 모양새가 드러났어도 그의 그 힘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 힘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가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 모습으로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 심판당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교보제로 이 땅에서 그 가인이라는 이름을 남겨두셨다고요. 어디에요? 성경에요.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예, 그 이후에 바로 그 에녹성 아래에서 가인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가인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들, 그 가인의 일족들의 모습이, 그 가인의 후예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창조해내는 그 모든 것들, 자기 기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번성과 그 번영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 대형교회 모습으로, 메가처치의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무수한 그들 자신의 능력들의 모습, 그 자기 자신들의 기준으로 할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부러워하시지 말라고요. 작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부러워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크고 강대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바로 그 푸른 채소가 시들시들해서 누렇게 떠버리는 고따위 그 상태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요. 누렇게 떠버릴 그 상태가 10년, 20년, 30년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열매 맺는 그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앙상한 가지 같아도 예수 열매 맺는 그 나무라고요. 이파리가 아무리 푸르게 촘촘하게 가득 맺혀져 있는 나무 같아도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란 나무 같아도 예수 열매 드러나지 않는 그 도끼가 그 뿌리 자락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나무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이 말이 명령형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이 명령형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명령형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하시는 그게 너의 먹을 거리다라고 하시는 명령형이라고요. 이 3절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은 이 명령 아래서 사는 거야. 그 불평과 그 시기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명령 아래에서 나를 의뢰하는, 나 여호와에게 의뢰하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의지가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내 백성이야. 이게 내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토부의 절약이 이루어지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토부의 모습이 너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 너의 그 육신의 호흡이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땅에 살아라. 그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의 성실을 여기서 그의 성실이라고 할때 그의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말로서 그 어근이 아만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어근인 아만은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진실로 진실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아만이 이 에무나의 어원으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성실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믿는 것을 네 먹을거리로 가져라. 여호와를 믿는 게 너의 양식이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명령하시고, 그 선을 행하는 자로 명령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그 하나님을 믿어라.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먹을 거리로, 내가 먹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양식의 모습이다라고 명령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 히브리어 에무나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내려오지 않았다.
있다라는 이 말이 에무나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믿었다라고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싸우는데 그 모든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 이 아말렉의 족속과 싸우는 이 전투의 자리에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라고, 확실히 그분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나의 대상, 우리의 대상,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내려오지 않는 바로 그의 팔, 그 모습에, 그 믿음의 상태에 자락에 있는 그 믿음으로서 드러난 바로 그 자리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하나님만을 먹는 자의 모습으로 믿어라. 네 먹을거리가 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먹는 그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누굴 먹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 되심의 바로 그 모습을 믿으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바로 그 영생하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양식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 양식 삼는 여호와를 우리의 양식 삼는 자의 모습으로 믿으라고요. 그 믿음 속에 성도가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만, 어근이 되어지는, 에무나의 어근이 되어지는 이 아만이 성경에서 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요. 그 믿음의 자락 아래에서 무엇이요? 바로 그에게 허락되어지는, 그와 약속되어지는, 그와 언약이 맺혀지는 바로 그 번성의 자리라고요. 그 번성의 자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에게 주어질 때 그가 그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내가 오직 그를 믿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족속들이 바로 그 번성의 모습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의 시작됨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자리에 더딥혀 치고 하나님께서 편무 언약의 모습으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자리로 바로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 그 스스로가 하신 바로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곧 그 예수 믿는 일, 그 구원을 이루어시는, 그 안식일에 행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 영광 속에서 드러내신 바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바로 그 일, 오직 그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이 땅의 그 모든 것, 나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과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의 확신의 자락으로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먹을 거리로 가져라. 너희의 먹을 거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건 먹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건 먹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고 하신 그것을 반드시 먹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먹여내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서 회복시켜 놓으신 자기, 이 땅에서 그렇게 사라질 바로 그들의 그 허망한 것에 우리는 분낼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리고 그 가인의 그 분노함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따위 분노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요. 이미 그 아벨의 모습 자락 아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동역되어져 있는 그 돕림 배필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지배권을, 그 하나님과 맺혀진 언약이 깨어진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이 가죽옷을 입는 거야.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는 자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 그 아무것도 아닌 아벨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그 제물을 그 받으시고 받으셨고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틀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마시고 또한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성공함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의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 부흥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아닌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심판의 모습으로 그들은 사라질 자들에게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 번성의 삶을 똑바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 믿는 일,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에 이유와 근본과 가장 처음이요, 가장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그 예수 믿는 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신으로 끝까지 살아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